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연권료는 누가 내야 되나요? 2018년 8월 23일부터 추가적으로 공연권료를 내게 된 업종은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공연권 확대 대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공연권을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공연권료를 지급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클럽에서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공연권료를 내고 있었고 그 밖에 호텔, 휴양콘도, 백화점, 대형마트, 여객기,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등 상당수의 업종에서도 공연권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 단련장 그리고 유통 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종류 중 기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복합 쇼핑몰 그 밖에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23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종은 공영권료 납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은 여전히 공영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일반 카페나 주점, 헬스장처럼 음악의 기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법령 개정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요 업종 음악 사용 실태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음악 사용률이 높지 않았던 업종은 이번 개정에도 공영권료 납부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예컨대 소규모 의류 매장이나 햄버거 가게, 베이커리, 식당 등은 앞으로도 공영권료를 내지 않고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수 있습니다. 즉,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휴게음식점에 포함되더라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이동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 키즈카페는 면적과 관계없이 공영권료 없이 음악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 보호의 명분으로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은 저작권법상으로는 공영권료 징수 대상이지만, 일단 징수를 면제하며 그 이상의 면적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및 이용자 반발, 음악 이용 이탈 및 사업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공영권료를 책정하여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연권료를 안내도 되는 업종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입장에서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헬스클럽은 이제 음악 공연권료를 내게 되었는데 당구장도 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구장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부록 3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남목에서 정하고 있는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 재생에 따른 공영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커피숍은 이제 공영권료를 내게 되었는데 수제빵을 파는 곳에서 커피도 같이 팔면 공영권료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이커리는 공영권 확대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잘 이해했더라도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제빵 판매가 주된 활동이라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한국 표준 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 주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그 산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기존에도 달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등이 공영권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나 편의점, 당구장 등은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료를 내지 않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내야 하지만 베이커리는 내지 않아도 되고 호프집은 내야 하지만 치킨집은 내지 않습니다. 햄버거 가게나 피자집, 키즈 카페 등도 공영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위 골목상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영권 확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고민한 결과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영권료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납부 대상 여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음악 공연 권료 납부 대상 확인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권료 납부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공연을 하는 사람, 즉 커피 전문점 사장님이 공연 권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통상 직영점은 본사에서 가맹점은 개별 업장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의 운영 방식,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별 업장과의 계약 내용에서 공영권료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영권료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 내용이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 음악을 사용한 개별업장에 공영권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